신사장, 독도소음부 공동대표 나홍주입니다. 우선 그 정태환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또 그 현실적으로 실효적 관할상 아무런 대한민국 영토라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를 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독도가 문제가 된 것은 일본이 근거 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1952년에 주장하고 나선 데부터 지금 오늘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주장이 아까 이 정태환 박사가 제기한 대로 허구, 투성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태환 박사님이 지적한 거. 첫째, 독도는 일본의 그 영토라는 일본 주장에 대한 반론. 반론에서 그랬습니다. 싸움표. 1870년 대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은 고용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했다. 다운표 닫고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대정관이란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재판의 증거론을 쓴 미국의 노드 샌다이포 교수가 그 썼습니다. 최고 국제재판에서 증거는 정부 기록물이다. 또는 공공물, 조약, 협정, 정부 기록물. 그런데 이 태정관이 뭡니까? 일본 최고 행정기관에서 이건 한국 땅이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성에 독도의 죽도 타케시마 그건 이제 울릉도였습니다. 울릉도의 일도는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이렇게 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 증거력입니다. 한국 땅이라는 최고 증거력이 바로 태정관 문서에 있습니다. 전에 태정관 문서는 한 페이지 정도 최종적인 것만 발표되었었는데 정태환 박사가 2014년에 24페이지 전체를 발굴해가지고 발표했어요. 거기에는 지도까지 나옵니다. 독도와 울릉도 지도까지.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걸 발표했어요.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독도 문제는 끝났다. 일본 최고 기관에서 이거 한국 땅이라고 하는 서류가 다 발견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 학계는 조용합니까? 그리고 정태환 박사가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독도 이야기 책을 써서도 조용합니다. 일본은 아킬레스건을 탁 쳤는데 우리 사회가 조용해요. 그러나 아까 정태환 박사님 같이 일본 내에서는 요란했습니다. 이게 발굴됐기 때문에 이걸로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마네현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주장에 대한 반론 거기에서 그 지적했어요. 28년 전에 태정관 문서에서 한국 땅이라고 했는데 1905년에 시마네현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했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반론 적절합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또 국제법상 예, 금반은 언제 위배됐어요? 1905년에 그러니까 태정관 지령이 아주 증거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고 말한 근거가 태정관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24페이지를 발굴한 내용을 보면 조사해 보니 이미 과거 일본 막부 정부와 당해국 조선국가를 수년간에 걸쳐서 외교적 교섭 결과 아닌 걸로 결정났으니 지도에 넣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조선국 당시에 독도 울릉도에 대한 영토 주권은 1699년 1월 일본 서울에서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최영관 지령이 근거로 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5년에 했다는 것은 소위 국제법상 방금은 지금까지 인정한 것을 200년간 인정했어요. 1699년 1월 그 조선 영토가 된 것을. 그런데 갑자기 러일전쟁 때 1905년에 아니다 이렇게 편입한 거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금반응 원칙. 프린스토버 이스토페. 영어로 하면 프린스토버 이스토페 원칙에 처한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학계나 사회가 조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태정관 지령이라는 그거 1987년도에 교토대학의 호리가즈오 교수가 그거를 발표했고 또 2006년도에 가서 가나자와 교회 우르시자키 히데유키 목사님이 그 지도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처음 독도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호기심만으로 제가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 그 노예 그림 있었죠. 예. 저도 약간은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근거 없이 저런 주장을 할 리가 있나 뭔가 근거를 있겠지 하고 호기심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아 이렇게 참 세상에 일본 그 거구만큼 거짓말 잘하는 그 정치 집단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태정관 지령이라는 이 문서, 아 이거를 일본 양심적인 학자 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그 자료를 찾고 또 지도까지 또 공개를 했는데, 아 우리 쪽에서는 그 아마 신용화 교수님이 아마 소개를 먼저 하셨죠. 그 후에 거의 연구 논문도 안 나오고 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거를 발굴한 거는 1987년 88올림픽 1년 전에 교토대 교수가 일본 교수가 발표를 했고 지도는 가나자와 교회에서 지도를 공개했고 국내에도 아마 다른 분이 소개했는데 저는 다만 이제 이 중요한 거를 너무 팽개쳐놓고 무관심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 우익 쪽에서는 거기 나오는 섬은 독도가 아니다 하고 또 우기니까 그러면은 태정관 지령 전체 문서 이 14개 문서 24페이지 전부를 가지고 한번 그중 상당 부분은 물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번역하고 한번 해설 붙여보자 해서 이제 그 책을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마 나훈재 회장님께서 일본 영역 참고도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일본 영역 참고도는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려가지고 그 지도를 근거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국회가 모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나홍주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국내에는 너무 조용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아까 점심 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토론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져야 또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또 좀 더 젊은 분들이 또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뭐 그런 게 좀 독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어렵게 마련한 자리 또 어렵게 찾아낸 연구 자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후학들한테 이어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한 10분간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